아까도 사업에서 봤지만, 뉴로소라라는 것은 뭐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DSNS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 사업 본부,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라 하더라. 여기다 플러스 알츠하이머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러면은 테마를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 문견우의 주식후견인 튜브입니다. 네, TS 넥스젠 오늘 조금 하락폭이 깊었죠. 527원에 738억 원의 이런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이소 종목이라고 부르는 이런 종목들, 1,000원 미만의 동전주는 회사의 값어치가 그만큼 주가에 녹아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주식일수록 오히려 뭐 적자나 그다음에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적자폭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부채 비율이랑 뭐 여러 가지 나쁘지 않지 않느냐고 하지만 뭐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코 바이오 투자조합이란 곳에서 보유 지분을 8.5% 가지고 있는 거다. 경영권 방어가 되지 않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최근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경 후 대표이사로 정석영 씨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핀코라는 비상장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신 분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석영 씨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자, 이번이 이렇게 이사 선임이 들어오신 게 처음이 아니더라. 2020년도에 어떤 기업에 들어왔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눌러보니까 청호 ICT라는 회사에 이렇게 임원으로 등재를 하려고 했었다. 근데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요 회사예요. 보시면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을 추가를 하겠다. 청호 ICT라는 곳은 ICT, 말 그대로 뭐 IT 관련된 그런 것들인 건데, 자, 신규 사업을 추가를 한 것들을 보시면 뭐 원자력, 하수, 폐수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아, 이 기업도 한계 기업으로서 뭐 어떤 그런 등락이 있었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달요 감자 구간에 요렇게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주식이 급등락했다가 쭉 빠지고 지금까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러면은 전례가 있었다는 거 자체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두고 가면은 조금 더 편하겠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인 시스코 바이오 투자조합 요거 한번 봐야 되겠죠. 봤더니 특수 관계자로서 요렇게 EN 플러스가 특별 관계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 소방 특장 차량 요거 있는 거 보면은 2차 전지 소재에 요 테마 탔던 EN 플러스 맞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24년 5월 3일 날 탑업인 주식 출자 취득 요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뉴로소나라는 곳을 갖다가 진행을 하죠. 뉴로소나의 경영권 확보를 통해 가지고 TS 넥스젠의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뉴로소로 검색을 해보니까 NSN 요거 지금 SU 홀딩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알츠하이머병 치료 새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뉴로소나라는 곳이 알츠하이머를 일단 하는 곳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5월 7일 기점으로 해서 SU 홀딩스, 아까 NS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전환사채를 인수를 하면서 자회사 넘김과 동시에 전환사채도 들어오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채 발행 내용을 보시면 한 60억 5천 정도를 갖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또뭐 전환사채 권면금액 20억도 인수를 하고서 서로 간에 이제 그 경영권에 대해서 애매하게 상부상조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최대 주주 보시면 포퓨처 개발 유한회사 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SU홀딩스에서 포퓨처 개발 유한회사가 변경 후에 최대 주주가 되어 있고, 이 회사는 대흥중앙산업개발이라는 곳에서 사명을 변경을 했더라. 근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천지인 M 파트너스 주식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력주도 한번 잠깐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천지인 M 파트너스 회사가 포퓨처 개발 요거를 통해서 SU홀딩스를 지배를 하고 있고, SU홀딩스, TS 넥스젠의 전환사채를 갖다가 서로 교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EN플러스가 요렇게 또 TS 넥스젠의 슬그머니 특별관계자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어디를 통해서? 시스코 바이오 뭐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지금 회색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사명 변경을 엄청나게 했던 그런 회사들이에요. 지금 이 지도 안에서도 회색이 몇 개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만큼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은 주기적으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 최근 영상에서 전태란 전지용 요거에 나오면은 이제 거래 정지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다 타고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EN 플러스에도 과거에 전태랑 그 경영권 참여가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EN 플러스가 라이트론 홀딩스를 갖다가 지배를 하면서 요렇게
그러니까 지배를 했다기보다는 또그 채권에 조금 이제 투자를 한게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여기 라이트론 홀딩스가 라이트론을 이제 지배를 했었고 최근에 사명을 빛과전자로 바꿨다. 그러면서 하늘 소재과학과 함께 윈텍을 사명 변경 요것도 시킨다 그랬죠. 하늘 반도체로 만들면서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 얘들 반도체 할 돈이 그렇게 쉽게 있지 않을 건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뭐 장난 아니죠. 광무 있고요. 뭐 중앙첨단소재도 여기 엮여 있을 거고 엔캠도 있고 요렇게 파란 색깔 돼 있는 것들 다 거래정당한 거 북포 환창 그다음에 카나리어 바이오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장난 아닌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TS 넥스젠 이 회사는 원래는 HLB 회사의 계열이었다. HLB 파워가 이렇게 이름을 넘겼고 언제 HLB가 들어왔느냐? 여기 진양곤의 3인으로 2017년에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죠. 위드인 투자조합 3호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위드인 투자조합 3호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위드인 투자라고 나오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세력 지도에 포함이 된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사업에서 봤지만 뉴로소라라는 것은 뭐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TSNS에 하는 것은 에너지 사업 본부,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라 하더라. 여기다가 플러스 알츠하이머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러면은 테마를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지금 에너지가 주력인 회사에서 헬스케어로 테마를 바꿔서 어느 정도의 주가의 등락을 보였었는데 알츠하이머도 이번에 끌고 와서 조금 이제 테마를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0.5% 정도다. 요 매출액 보이시나요? 1,000원이기 때문에 만, 10만, 100만, 1,000만, 2,255만 원 정도밖에 매출액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나머지는 산업설비와 에너지 사업 본부가 내고 있더라. 아, 그럼 유로서라가 들어왔을 때도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겠지만 어쨌든 테마가 타고 다이소 종목 500원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천하제일 단타대회에 열려도 이상하지 않다. 그럼 변동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TSNS는 지난달에 공시를 이렇게 많이 내면서 자기 전환사채 매도 일정 그러면서 이렇게 시온 투자 목적 조합에다가 또 105억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넘겨서 이제 현금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전환사채 대상자들 이 시온 투자 목적 조합은 이거를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엔 이 발행했었던 전환사채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하고 이거를 갖다 다시 매각을 하면서 그 105억에 대한 현금 유동성은 잘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HLB도 제가 요 예전에 이렇게 세력 지도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회 색깔 역시도 사면 변경을 다한 겁니다. HLB 생명과학은 과거에 에너지 솔루션스를 갖다 인수를 한 거고요. 뭐 현대라이프포트 이건 다 아실 거고 바이오스템 뭐 노토스 뭐 쭉쭉쭉쭉 다 아실 건데 지금 파나진까지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진양공 회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TS 넥스진을 갖다가 진행을 했고 SC홀딩스가 여기 쏙 발을 엮었다. SC홀딩스 관련된 것들은 뭐 웰바이오텍이나 여러 가지들 엄청나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진짜 리스크는 한90% 이상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좋겠네요.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죠. 나 TS 넥스젠 분명히 무언가를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5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입질이 있었다.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락 있게 올라왔어요. 이게 대략적으로 600원대라고 보면은 거의 100% 그러니까 두 배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이제 그 주체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위까지 쭉 떨어졌다가 오늘 찍은 거에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끝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게 손이 바뀐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탈출한 걸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음봉에서 조금 어느 정도 돌려줬으니까,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세력 지도 안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뉴로소나나 여러 가지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시가 나왔을 때가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오늘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뭔가 뻐그러졌다라는 느낌도 들 수가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 SU 홀딩스가 엮여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관련된 것들 중에 코코인 뭐 이런 것들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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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엮여있고요.
실제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력이 있었다. 아까 청호 ICT 그거 보셨죠? 청호 ICT 역시도 지금 거래 전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투자하실 때 긴장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잊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저 같으면은 이런 종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돈은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렇게 어떤 세력의 마음을 잃는 쪽은 고수들이 해야 되는 거지 주린이인 여러분들이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린이일 거라는 가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되는 건데 이런 종목들 세력 따라가다가 여러분들 가랭이 다 찢어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뭐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 적은 금액으로는 뭐 한 1,000만 원, 많은 금액으로는 억대까지 들어가시는 분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여기서 샀는데 우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경험치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쓰고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여기서 물렸는데 이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배너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제대로 된 주식을 배워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손절할 금액의 10분의 1이면 여러분들 저와 1년 동안 타이트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좋은 지식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투자 수익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